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오픈런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기도 한참 전인 새벽부터 줄을 서서 명품을 사겠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MZ 세대입니다. 2030 세대들인데 이들은 주택가격이 급등하니까 어차피 집을 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즐길 수 있는데 돈을 쓰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2030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기성 세대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는다고 그렇게 과도하게 소비하고 또 자기 이기주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 그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생필품을 살 때는 그들도 가성비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없고 또 금방 지나가니까 받는 월급도 얼마 되지 않지만 더 늦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돈을 몰아서 쓰고 싶다는 이른바 가심비가 작동한 결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이 기사는 상당히 곱지 않은 이2030 세대를 향해 그들 같이 기준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측면에서 쓰여진 기사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물질을 소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제고 하나는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문제가 뭘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상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의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소서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1장, 2장, 3장, 4장 여기 이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 상숙의 덕목들을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소에는 온전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곧 니콜 상숙입니다 인내, 언행 일치, 언어의 사용, 시기 다툼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이 성숙한 신앙의 폙대로 그렇게 제시가 됩니다.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신앙 성숙의 정도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질 사용. 말을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느냐라는 것은 그의 가치관, 세계관을 보여주는 숨질 수 없는 잣대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우리 모두가 물질에 무력한데 그 물질로부터 얼마나 자유한가. 이건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다루는 것은 자기 인격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이다. 그러므로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야 할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제임스 모페 드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우린 다 성숙하고 싶고 또 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야 하는지 그런 진짜 부자 되는 돈만 가진 부자가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거룩한 부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배웠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정당하게 벌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만 달랑받고 맨날 목이 쫄려서 헉헉거리는 그런 절박함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자문 22장 4절도 좀 적용해 위험은 있지만 잘하는 구절인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만, 성경이 문제를 삼는 것은 재산을 모으고 증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상황 속에 우리가 건전하게 재테크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이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게. 모은 재물에 되었습니다. 당시 이야구보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아주 행포가 심각했습니다. 불이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은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의 품사까지 착취했습니다. 사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렇잖아요 일용 노동자들은 참 가난합니다 그날 번 것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만일 하루라도 임금이 체불되거나 또 늦어지면 온 가족이 뭘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을 떠받치고 있는 큰 기업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좀 정리해 보면 다 그런 게 있었어요. 밀수에도 개입하고 정경유착도 있고 또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노동 착지 같은 것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흐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부자의 잣대가 전혀 달라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데더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살아. 원래 의도 오이도,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아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 속에 좀 담겨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그 과정조차도.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제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로 기억을 하는데,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절을 많이 줘서. 사형을 받기 전에, 그 마지막 가족들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형 집행관에게 어머니에게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만 어머니 귀를 콱 깨물었어요. 왜 깨물은 줄 아세요? 당신이 어린 시절에 내가 바닷가에서 갈매기 알을 가져왔을 때, 잘했다고 나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잘못했죠. 그래서 자기는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그 자식이 100%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시대에 흔하던 이런 착취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환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상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첫 번째 원리는 정말 우리는 정직하게,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자보다 후자가 더 어려워요.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정당하게 번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서점에 가봐도 알고 상식적으로 봐도 알아요.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정말 바람직하게 쓴다는 얘기는 간간이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그렇게 듣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쓰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풀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사도다. 이거 한 구절 한 구절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은 뭘 경고하고 금하고 있느냐 하면, 물질을 모으는 축 제 행위를 금하고 있어요 단순히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물질 생활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그 목적이 뭘까요? 저장이 아니라 사용 목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썼죠. 사람은 이용하고 돈은 자꾸 저장해 두려고 하고 물론 저축이 나쁜 것 아닙니다. 저축은 더큰 분명한 대가 있는 목적을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아서 그걸 지키는데 평생을 다 보내다가 마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 자주 했어요 아, 짜증나겠지만 또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부자가 수전노가 있었습니다 돈만 생기면 전부 금으로 금교로 만들어서 집 지하에 깔아놓고 혼자서 심심하면 그거 들춰보고 행복해하고 웃고 그랬는데 어느 날 도둑놈이 와서 싹다 훔쳐갔어요 부녀가 펑펑 펑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지혜로운 분이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뭐나든가다 잊어버렸다고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 신경 쓰지 마라. 그거 뭐 어차피 쓸 것도 아닌데, 벽돌 넣어 놓고 보면 되지. 와, 이거 알아들으셨구나. 신경 쓰 아니, 벽돌 두는 게 훨씬 편하죠. 애초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용도가... 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그래서 머물러 있으면 섞고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 경험 진짜 잊으면 안 돼요. 친구들이 모여서 좋은 마음으로, 그죠? 누가 밥값 내기 어려우니까, 더치페이도 좀 그렇고, 뭐한 달에 2만원씩, 10만원씩 내자. 이게 한 3천만원 되면 난리가 나요, 갯돈 때문에. 다 웃는 분들은 전과자들이에요. 뭐, 어리고, 동창이고, 직장 동료고 다 없어요. 우리 와이프도 모임 때려치 봤어요. 꽃배기 회안 모인대요, 이제. 청무가 돈 관리하는 게 전혀 마음에 안 든대, 다들.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주셨는데, 욕망 충만한 우리 인생은 그걸 붙잡고, 멈추어 두면서 이 왜곡이 대형 사고를 만드는 겁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을 불사하고, 우린 이런 불행의 시부터 아예 잘라버려야 돼.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커는 돈은 비료와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 돈의 속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꼭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되는데, 기독교 정신에서 쓰여진 책은 아니니까, 이 돈의 속성에 보면 돈을 버는 것, 돈을 불리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이세 가지는 전혀 다른 기술이에요. 다 따로 배워야 돼요. 따로. 돈을 버는 것도 쉽죠. 그 돈을 불리는 건또 다른 얘기고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 돈을 바르게 쓰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그가 사용하는 걸볼 때까지 평가를 미루어 두어야 합니다. 축제하거나 자기만을 위해 지장하거나 사치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속에는 나를 위한 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용도의 목적이 그 속에 함께 들어있어요. 요한도의 실내 유명한 말입니다. 물질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철학이 있다. 그것을 첫째로 요약하면 첫째, 열심히 일하라. 둘째, 열심히 저축하라. 셋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라. 다른 물질 생활을 위해서 이좀 복잡할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고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온다고 엉뚱한 날짜에 하얀 옷 입고 산꼭대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회사 다 때려치우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곧 오신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설 것이고 내가 살아왔던 삶,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반드시 오고 꼭 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나 시간만이 아니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물질을 맡기신 목적대로, 바르게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심판하실 것입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바이블 스터디할 때다 배웠어요.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습니다 그럼 이 청주기는 늘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출신분, 어, 원래 그 물질을 맡긴 분의 목적을 생각하면 어디서 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만물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주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불편하지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진짜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가요? 설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속담인데,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너에게 참으로 유익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쓰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그 물질은 폭군이 되어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물질을 잘 사용하면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붙잡아 두거나 잘못 사용하면 폭군이 되어 우리 삶을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돈은 중성적인 것입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총과 같아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총이 전테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방아쇠를 당기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총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선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사격 연습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정말 안전교육 받고 총구 방향까지 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법을 안 배우면 다 사고치는 거예요, 다. 돈의 형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존 스타인 백의 진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진주 조개를 잡으며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그런데 어느 날그 부부는 바닷속에서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려하게 결혼식도 올리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큰 집도 사고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어부가 아주 어마어마한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그들이 치료를 받는 병원의 치료사가 자꾸만 병이 길게 가도록 엉뚱한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집을 기웃거렸고, 밤에는 강도가 들고, 심지어 먼 친척들도 찾아와서 팍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쓰고, 성당의 신부님조차도 큰 헌금을 기대하는 그런 게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 진주 때문에. 그들 안에 얼마간 있던 기쁨도 행복도 다 사라지고, 밤마다 음습하는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부부는 고민하던 끝에 그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 버렸다는. 이게 이 존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의 출걸이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레슬리 플레인이라는 사람은 돈은 우리의 관심을 말한다 말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물질은 니콜 관심이야 내가 어디 마음을 두고 어디에 내관심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부자가 돼야 합니다 성경의 부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누가 보고에 나오는 그 부자 하나님이 그의 밭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볼수 없는 소출을 얻었는데 이 부자가 뭔 무슨,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하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 생각보다는 창고를 지었잖아요. 내물질 내곡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한다면. 네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마가복음에 부자 청년 예수님 따르겠다고 왔다 돈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걸 보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모두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청년에게 물질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 왜 헌데를 나르며 굶주린 그 나사로를 한번 도와주지 않았던 그 부자 여러분 다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한 부자는 어떤 모습이 할까요? 그 2019년도에 제가 이걸 읽은 같은데 한국의 한 금융기관에서 어, 부자를 정의했습니다. 부자는 어, 금융자산이 10억 정도였으면, 그뭐꽤 지난해 원래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네, 우리는 다릅니다. 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떻게 잘 뜻대로 고여서 썩고 녹슬지 않고 어, 제 기능을 하는지를 볼수 있을 때까지, 그러려면 정말.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어,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축이 끝이 되면 안 돼요. 1억 모은 청년이 저축의 날 상받으러 나와서 다음 목표를 말하니까 뭐라고 했다고 2억을 모으고 있습니다. 죽겠다는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돈을 신뢰하지 마라. 여러분, 주인은 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근거가 된다. 돈이 그 악이 아니에요. 돈에 지나치게 애정을 두고 기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무엇보다도 돈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빨리 움직여요 정함이 없는 제 말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은 목적을 따라 순식간에 움직여요 사업도 주식도 부동산도 환율도 경제도 다 여러분 어디 거기에 기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돈을 바르게 써야 하는데 훈련이 필요해요. 그 제가 아는 장로님 공교롭게도 이분은또 3일 전에 또 전화 오셨어요. 장례식장 간다고. 저도 알고 그분도 하는 성교 열심히 했던 우리 지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 저는 뭐갈수 없어서 조문만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장로님 참설공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참 잘 사시는데 어려울 때도 어려울 때. 제가 처음 청년부를 지도했을 때 그분 참 어려웠는데도 그분은 어떻게 딱 돈이 주머니에 딱 들어오면 찬스라고 사요. 이때 사야 된다. 그래서 그 대구 효목동에 가난한 이렇게 막 지하 있고 이렇게 언덕 있는 그런 집들에 한뭐백집될 거예요. 뭐 연탄을 다 넣어 주시고요. 저도 책 많이 사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돈을 있때 이게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 뭐 사실은 뭐 여기 주고 저기 줘야 될 건데 이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도 사주시고 저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 너무 잘 살고 계시고요. 자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돈의 행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또꼬깝에 들을 수 있는데 그게 11조입니다 이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꼬리표 여러분 한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어 머리 하나 못 감고 힘들고 누워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처방을 기다릴 뿐인데. 참, 내가 진짜 내 힘으로 산게 아니고 은혜로 살았구나. 아, 목회도, 목회자도 그래요. 아, 성도들이, 아, 목사님 오셔서 뭐 교회가 붕하고, 그럼 지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뭘좀설교도 저는 절대 착각하죠. 나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지팡이, 지팡이 지가 홍해를 갈라 고하면 아니, 지팡이들이 웃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냥 거기 잡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 자리, 그곳에, 그렇게.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편안하게 못하면, 당신은 아직 검증이 안된 사람이에요. 만몬이라는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니, 사용도 못하는 총을 등에 메고 다니면 두 바퀴 돌면 동네 사람 다 죽어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세 번째.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선한 일에 숨 겁니다. 자, 디모드 전서 6장 18절, 19절 함께 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기 별일 하나도 없는데요. 선한 일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야 한다. 네. 천국의 보물을 사주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 두 번째 하나는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은 딱이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비추는 것.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뭐 우리가 늘 해왔고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요. 장학헌금은 제가 목사 이거 맨날 이렇게 떠드는데도 인색하잖아요. 개별적인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사는데 맨날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여유가 없었고, 넉넉해지면 넉넉해진 대로 더 여유가 없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배풀기도 했는데, 그래서 참 강제로라도 좀 이런 부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매년 이 얘기를 늘 했는데,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변호사 때1% 나눔 운동을 했어요.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선물 주는 교는늘 그랬어요. 아주 작지만 이게 모이면 큰일을 하고, 우리 장학금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 분들이 도움 받는다는 거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특히 선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고 일정했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일정했고, 독일 고백 교회 목사이면서 나치 독일의 그래 한가했던 본회퍼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데 뒤에 그분 만든 노래를 우리가 설교 뒤에 부를 텐데. 당시 독일 교회가 전혀 무력하게 나치에 종속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가 값산 은혜에 도취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바그칩 그레이지. 그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너무 너무 많은데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안으려는 것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가 모였지만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희생적인 삶 때문에 가능했어요 오늘 교회는 그 초대교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매갑득 교회들 한성교회만 사람이 얼마예요 근데도 언제나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고 오늘 하시면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저를 위한 것이 내가 도대체 뭐가 있는가 타인을 향해 내가 베푼 게 뭐가 있는가 한번 가슴으로 깊이 돌아보시고 나는 정당하게 벌고 정말 잘 쓰고 있는가 여러분. 쓰는 법을 배워야 돼. 훈련해야 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아,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물질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을 하나 돌리겠습니다.